화장품 매장에 있는 테스터 화장품들, 직원들은 마음껏 사용해보라고 하는데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? 뭔가 진짜 마음으로만 써야 할 것 같은데. 실제로 지난 1월에 식약처가 조사했을 때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에서 세균이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정부가 제품 개봉 일자도 표기하고 일회용 브러쉬도 제공해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습니다.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정부도 화장품 업체도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은 해요. 하지만 세균은 계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걸 계속 발라보고 있는 거죠.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이유, 직접 써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잖아요. 이제는 말보다는 진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요즘 아시안게임 한창이잖아요. 이런 거, 이런 거 말고도 금메달을 노리는 종목이 있어요. 바로 게임 e스포츠입니다.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최초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데요. 스타크래프트2, 롤, 클래시 로얄, 하스스톤 등 6가지 게임이 해당돼요. 우리 국가대표팀은 지금 롤이랑 스타2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. 모니터 앞에서 국가대표팀이 승부하는 게 조금 생소하긴 한데 점점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. 다음번 아시안게임에선 이미 정식 종목이 됐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거든요. 이쯤 되면 저 같은 깨말머도 좀 기대되는데요. 여러분, 앞으로 유튜브 광고 스킵 못할 수도 있어요. 지금은 광고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5초 지나면 스킵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꼼짝없이 광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. 공식 발표는 이번 달 내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광고주들이 더 많은 광고 비용을 내야 되니까 유튜버들에게 더 큰 수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솔직히 광고가 너무 길면 좀 불편하잖아요. 게다가 유튜브가 매출 올려서 지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? 하는 논란도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창작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거라면 장기적으로도 우리도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영상 만드는데 사실 15초보다는 훨씬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드는 거니까요. 제 앞에도 지금 5명이나 서 있어요. 한 자리인데. 소득 주도 성장.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? 반발이 커지자 그제 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삼성 같은 대기업이 경제 캐리하는 건 생명력 다 했으니까 국민이가 돈을 더 벌고 더 쓰게 해서 성장하자라는 거예요. 소득 주도 성장에는 크게 세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. 첫째, 한 가족이 버는 돈을 늘리자. 둘째, 교통비, 주거비 같은 필수적인 돈을 덜 쓰게 하고 여유 돈을 늘리자. 셋째,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늘리자. 야당은 실패한 정책에 돈 붓기를 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. 죽은 자식 불안을 갖고도 더 이상 미래를 가져야 할 정책이 될 거라는 점을 정부는 대기업 위주 성장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건 힘든 데다가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폐기를 말하는 건 성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.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 소득, 내 소득 이야기니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겠죠?